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일사F 새해 깜짝 MC 이영은입니다. 귤은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달고 껍질 까기도 편한 귤이 새로 나왔대요. 제주도에서 새롭게 개발한 가을향입니다. 이름이랑 생긴 게 천혜향, 레드향이랑 비슷하죠. 가을향은 만강류에 속하는데요. 보통 겨울 늦게 수확이 가능하지만 가을향은 가을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이름도 가을향이 됐대요.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한라봉 천혜향이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라는 거. 이름 때문에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가을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주 고유 품종. 보급되려면 아직은 좀 걸린다는데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하쿠나 마타타, 근심 걱정 떨쳐버려 라는 뜻의 이 매직워드 많이 아시죠? 지금 이 말이 라이온킹 실사 영화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디즈니가 하쿠나 마타타 문구 상표권을 얻었는데 지금 상표권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서 확산이 되고 있대요. 청원 인원이 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스와힐리어에서 가져온 하쿠나 마타타가 상표권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이 언어의 스피릿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청원에 시작한 쉘터 눈팔라는 한 문화의 언어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디즈니는 개인이 문구를 사용하는 걸 막은 적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뜻과는 반대로 근심 걱정이 많은 하쿠나 마타타가 돼버렸네요. 달은 가장 가깝고 친숙한 천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달의 비밀, 바로 달의 뒷면이에요. 자전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한쪽만 보이거든요. 지구와 등을 찌고 있는 달 뒷면은 교신이 불가능하고 지형도 험해서 그동안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탐사선 창어 4호가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달에서 가장 오래된 분화구에서 기원을 탐구할 예정이랍니다. 올해는 인류가 최초로 달을 밟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인지 유독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얼마 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있는 천체에 도달했고요. 오시릭스 렉스호도 소행성 베누에 가까이 접근해서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행성 표본을 채취해 낙하산으로 지구에 떨어뜨릴 예정이라는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태양계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다시 다솜 선배가 돌아옵니다. 일사F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